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비트나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건설업종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과 여행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이마트에 관심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 디스플레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악재가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증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아직은 뭐 악재가 해소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속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전쟁 우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의 압박을 계속 주고 있고 또 어제 유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급등했거든요. 좀 조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다시 뭐 유가 같은 경우도 급등세로 전환하면서 좀 그 우려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에는 좀 그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새 정부 정책주에 좀 수급 쏠림이 있죠.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가 그 뭐 주택 공급이라든가 디지털 플랫폼 뭐 이런 이제 주요 정책들의 관련주 뭐 그런 규제 완화라든가 지원 정책에 따라서 이제 큰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올해 6월 그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는 좀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지원 정책 때문에 이제 큰 수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정부 정책을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신다면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하락 추세 뭐 그 작년 6월 달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60일선 타면서 하락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LG이노텍이나 이제 LNF 같은 이런 뭐 성장주나 저평가주들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주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스권이냐 뭐 하락 추세 지속이냐 뭐 이런 것들의 얘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일선 이동평균선을 맞으면서 저항선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현재 2600선 지지해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지만은 2월부터 다시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보합권이 뭐 예상되고 있지만은 시장 자체는 약간 이제 하락 추세로 좀 기울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개별 테마주 그리고 정책주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시황 자체가 급변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뀌고 뒤바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가지고 시장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 중에서 건설과 원전 플랫폼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뚜렷한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선물 옵션 만기래 좀 약간의 그 영향이 좀 그 제한됐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 시간 매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올 가능성이 좀 약간 좀 제한되면서 약간 보합세를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성 재료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본다면 금융시장 쪽에서의 어떤 내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런 FOMC 이후에 또 그리고 뭐 지적될 리스크가 약간 소강 상태였을 때는 항상 그 보합 이후에 순환매 장세, 개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그리고 실적 모멘텀에 대한 그 강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리오프닝 주와 실적 모멘텀이 있는 관련주로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리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해온 관심 종목은 이제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유일한 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술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새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3대 공약이 있죠. 원전, 주택 공급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입니다. 일단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검토하면서 뭐 검토한다는 내용 그리고 행정용 AI 시스템 개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발표, 뭐 여러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트나인은 어떤 회사냐라고 한다면 기존 이제 그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이렇게 좀 물어보신다면은 일단은 기존 엑셀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기존에는 엑셀과 같은 이제 박스형 그러니까 블록형 이런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점과 선으로 이어져 가지고 좀 더 이제 개체들 간에 직관적이고 좀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든 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다. 기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와 굉장히 좀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과 선으로 이어져서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자체 이런 이 기술 자체가 한 산업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기술이 굉장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021년 작년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흑자 전환했고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종 업계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다. 일단 국내에서는 이 회사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이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땐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21년 매출액이 164억, 영업이익이 12억 원인데요. 일단은 이 업체들 밸류가 최고로 이제 높게 받은 밸류가 이제 2조 8천억 원. 그 최저가 2,50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비트나인은 최고 수준으로 받은 업체보다도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이제 장 시작하기 전 기준으로 1,92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습니다.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이 그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차트로 봤을 때도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3월 15일에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2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이후에 이제 2만 원대 저항대 매물 좀 소화하면서 4거래일째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단기 투자를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좀 도전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종으로 비트나인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네, 뭐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 대형 유통 업체에 대한 어떤 정부에서의 정책 부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까지의 그 4단계 제한 부분이 뭐 풀어진다고 해서 당장 시절 잡히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의무유무제도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대형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 생필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수 소비자 판매 비중이 높은 이마트 말씀드리면서 리오프닝 주 계속 좀 관심 있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리오프닝 주 중에서 이마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